자,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네. 오늘 자생식물원은 좀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또 조교공원도 괜찮았습니까? 네. 뜸뜨는 곳은 너무 덥지 않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이 더운 날, 온천물에 발 담그고, 뜸뜨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찜질까지 했으니, 우리 몸은 어떨까요? 예, 우리 몸의 느낌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25도였다가 30도로만 올라가도 굉장히 더운 것처럼 느껴지죠. 예, 오늘도 한 30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47도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30도가 되면 시원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한여름에도 에어컨 거의 틀지 않고 덥나? 그런데 벌써 가을이 와요. 예, 그래서 뜸을 뜰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5배까지 증가가 되고, 또 이 찜질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 혈관이 좀 막혀요. 좁아지고. 그런데 이 찜질을 통해서 막힌 혈관이 이완이 되고, 또 먹는 항산화 주스로 거기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싹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80이 넘고 그러면 손발이 좀 쩌릿쩌릿하기도 하고 손발이 좀 차지요. 예, 이 찜질방에 가면은 얼음 녹듯이 녹아 내려가는 걸 많이 봐요. 심장에서는 뜨거우니까 여기까지 벌써 찬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시체가 된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리 아래는 얼음처럼 찬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땀이 줄줄줄 나와도 안 나오죠. 근데 계속 한 주, 두 주 하면은 이제 위에서는 땀이 나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허벅지에서도 땀이 나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장딴지에서도 땀이 나요. 심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막힌 혈관들이 이 봄에 그 얼음 녹듯이 혈관에 막혀있는 부분들에게 뚫어지면서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서 시들시들 죽어가던 여러 가지 장기들이 젊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는 이 여름을 덥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때 가장 이 햇볕을 치료제로 활용할 만한 좋은 계절이다 생각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그만큼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태양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간접적으로나마 태양 에너지를 먹으면서 사는 것인데,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 에너지, 이 태양을 잘 일광요법을 통해서 사망의 광선이 아니고 치료의 광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태양은 물리적인 질병만 치료해 주지만,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의로운 태양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태양까지 바라보고 그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밝은 치료의 햇살이 내 마음에 비춰오면은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면서 이것들이 신경계를 짓누르면서 찾아왔었던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까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 갓 태어난 송아지가 금세 마당 이쪽 저쪽 뛰어다니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놀랍게 치료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마음이 치료돼요.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햇볕을 받으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 햇볕 중에 자외선의 자극을 받으면서 솔기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 마음은 평안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어두운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은 기억이 어때요? 좀 우울하지요? 예, 거기서 이제 반지하 신세 다 면하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간 그 순간부터 아 진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마음이 평안해요. 부부싸움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태양의 계절에 햇살을 1년 동안 무슨 일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햇볕은 불면증을 치료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은 일단 잠이 없어져요. 잠이 없어지고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낮에 활동하면서 세포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 망가진 세포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시간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낮에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잠자는 동안에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은 내가 자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자려고 집착을 하면 할수록 잠은 더욱더 달아나 버려요. 잠은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돼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이게 만들어지고 분비가 될 것 아니겠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에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정말 불면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낮에 햇볕을 보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솔기액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송과선이라고 하는 이 침실로 들어가서 잠옷으로 바꾸어 있는데 그 세로토닌이 밤에 잠옷으로 바꾸어 입으면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밤에 멜라토닌이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옵니다. 그 멜라토닌 밤에 잘 나오도록 하면서 깊은 숙면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낮에 망가졌어도 밤에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면역력 증강제가 됩니다. 이렇게 불면증을 햇볕은 치료해주고 또 세 번째 햇볕은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켜줘요. 정말 피부가 예뻐지기를 원하면 햇볕을 적당히 봐야 됩니다. 햇볕을 너무 보지 않으면 허여멀건해져요. 탄력이 없어져요. 또 피부에 뭐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까무잡잡하게 얼굴을 태우면은 그해 겨울에는 뭐가 잘 안 걸려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면역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특별히 피부의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나이 들어서 너무 얼굴 하얗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햇볕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여름에 햇볕을 좀 잘 보는데 잘못 보면은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적당한 햇볕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는 일광욕을 할 것인지는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저녁에는 또 네 번째 햇볕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증 이런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 혈관 계통에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로 좋은 약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70이 넘은 분들은 70%가 고혈압을 갖고 있어요.
30이 넘은 사람들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그런데 병원을 찾아가면은 약이라고 하는 걸 주기는 주는데 그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네, 죽을 때까지.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꼽만큼도 안 돼요. 그냥 오늘 올라간 혈압만 낮춰주는 증상처리제이지. 이 고혈압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1도 못 해줘요. 그래서 이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혈압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약을 안 먹는 사람은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네, 그날 저녁 죽을 수도 있어요. 네? 혈압이 막 200 올라가는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혈압약은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대. 그건 무식한 거예요. 혈압이 170, 180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투에덴을 한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터지면 내일 백투에덴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질 정도로 너무 높다? 그러면 치료제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터지지 않을 정도로 고혈압약을 먹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짓일까요? 이건 현명한 거예요. 백투에덴은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뇨병도 혈당이 막 200, 300 나오는데도 자기는 믿음으로 안 먹는데 잘하는 걸까요? 네.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가면은 인슐린을 주는데 이건 당뇨병 1도 치료를 안 해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혈당이 높은데도 혈당약을 안 먹고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 욕 먹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혈관에 뭐가 많이 굴러다닌다는 것입니까? 당이 많이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설탕물 찍어보면 어떻든가요? 끈적끈적하죠? 혈관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이 혈관의 피가 그냥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요. 그럼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혈관 중에 가느다란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딱 정체, 막혀요. 그래서 여기 눈에 아주 가느다란 망막의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 그러면 이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망막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봤는데 상이 안 맺혀. 안개 낀 것처럼 흐리드리한데도 믿음으로 안 먹어. 나중에 칠흑처럼 깜깜한 장님이 돼요. 그게 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약만 먹으면 되지 이건 더 무식한 거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서는 내성이 생기고 약은 계속 올라가고 먹어도 안 되니까 주사 맞고 주사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주사에 약에 주사에 약에 나중에는 아무리 많이 인슐린을 집어넣어도 공복혈당 200 이하 안 떨어지는 날이 무조건 옵니다. 그 전에 암이나 다른 병으로 죽으면 안 올지 몰라도 죽을만 하면 병원 가서 살려놓고 요즘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이건희 씨 보세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그러면 언젠가는 100% 합병증이 옵니다. 저쪽 손가락 발가락은 너무 먼 동네라서 여기서 주로 막혀. 손가락이 쩌릿쩌릿하다가 감각이 좀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발목 자르고. 약이 해답은 아니지만 아주 높은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안 먹는 것도 무식한 거예요. 아주 높을 때는 이게 여기서 딱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쓰러져가지고 오면은 아 운동을 해야만 났는데 운동을 못해 백투에덴 와도. 그래서 일단 안 쓰러질 정도로 너무 높을 때는 일단은
아, 먹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아, 이 정도면 터질 정도는 아니다. 조금 높아도 이 정도면 터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뇨와 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면 몇 달 내로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합병증까지 밀려왔던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약 끊고 완전 정상 혈압, 정상 혈당, 그리고 벌써 안개 낀 것처럼 흐리드릿 하던 사람들이 안경 먹고도 글씨가 보인다고 할 정도로 합병증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많이 봐요. 어느 한 가지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여덟 가지, 아까 노래 부른 백투에덴 여덟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게 될 때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기적처럼 치료를 해줘요. 그 중에서 이 햇볕이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데 햇볕 속에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해주는 것은 무슨 열이에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적외선이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가시광선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치료 성분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자외선이 있는데 그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와 닿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 자외선은 비타민 D로 바꾸어줘요.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고 막 덕지덕지 콜레스테롤을 쌓아놓은 것이 있죠. 그러면 혈관에 평생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졌을 거예요. 두꺼워지면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딱딱해져. 이것을 동맥이 딱딱할 경자, 딱딱하게 변했다 해서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래요. 뭐 딱딱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때로는 화를 내면서 혈압이 올라갈 때도 있죠. 근데 혈관이 부드러운 사람은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피가 막 뭉쳐와도 얘가 부드러우니까 쫙 늘어났다가 그 다음 좀 마음이 식으면 다시 제자리 돌아가면 멀쩡해요. 근데 동맥경화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핏대 쓸 때 있죠, 화나면. 핏대가 쓴다는 얘기는 여기에 피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딴 때보다 막 흐르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를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런데도 막 압력이 높아지면 얘가 늘어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퐁 하고 터져요. 뇌출혈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혈관 안에 자꾸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혈액이 흐르는 혈관의 통로가 좁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데 심장이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심장이 너무 힘들어. 심장병이 옵니다. 또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 그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평생 맛있다고 하는 건 다 먹었어. 콜레스테롤은 맛있습니다. 장어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맛있죠? 아니, 솔직해야지.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입에선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와 할머니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로 떨어져요. 이게 살 음식이냐 죽을 음식이냐를 잘 분별해서 절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도록 먹어주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약은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 있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요, 뭐해? 자꾸 먹어주는데. 그리고 또 공짜가 없습니다. 혈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금 낮춰주는 줄 알았더니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간을 망가뜨려요. 바로 이 자리에 대구에서 오신 82세 할머니가 오셨는데 간경화 말기로 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기를 B형 간염이 있었나요? 80%는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B형 간염이 없었대. 아니, 그럼 C형 간염이 있어요? 그것도 없었대. 그럼 세 번째, 대부분 세 번째 들어가는데 술을 많이 드셨나요? 알코올성 간경화증도 있거든요. 술은 입에도 안 된대. 아니, 그럼 이제 물어볼 건 하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 저하제 먹었나요? 병원에서 줘서 뭔지도 모르고 먹었대. 그래서 간경화증이 생겼어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피토하는 요요 이 간 정맥류가 터져서 응급실에 뭐 여러 번 실려갔어요. 다 굳어가지고 방법이 없대. 병원에서는 이식수술 하나밖에 없대는데 82세 할머니가 이식받을 간이 잘 없어요. 젊은 사람들 주려고 그러지. 그래도 일단은 접수는 해놨는데 죽기 전에 오른지 말른지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아, 이게 무섭습니다. 새벽 2시에 막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막 정신이 가려고 그러는데 암모니아 가스를 간에서 해동시켜주니까 머리로 치고 올라가요. 간성 혼수가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간성 혼수야. 그래서 119 딱 누르고 옷 얼른 입고 1층, 2층에서 1층을 내려갔더니 저보다 119 대원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어요. 이 바로 우리 대문 앞에 119가 있어서 그건 좋아해요. 그래서 속초 의료원으로 갈까요? 보강병원으로 갈까요? 아니면 강릉 아산병원으로 갈까요? 아, 이건 속초병원에서는 못 합니다. 다 알아, 여기 대원들이. 이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릉 아산으로 가서 거기 가면 또 암모니아 수치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들어간 날보다 나오는 날 모든 수치는 더 안 좋아요. 병원밥이 그게 사람 먹으라고 나온 밥이 아니에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나와. 여기서도 세 번을 갔습니다. 그 119를 타고. 그런데 계속 햇볕도 보고 이 백퇴된 8가지를 하고 디톡스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4개월 있었는데 간경화증이 완벽하게 나왔어요. 네. 82세 할머니인데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냥 저 태양만 본 게 아니고 의의 태양까지 바라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의의 태양 햇살이 그 딱딱하게 굳은 완악한 마음을 다 풀어줘가지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두 분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괜찮아, 그 나이에. 여러분, 이 햇볕을 받으면은 그 혈관에 쌓여있는 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비타민 D로 바꿔주니까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이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170씩 올라갔던 분도 내려갑니까? 여기선 다 내려갑니다. 거의 다 내려가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나중에는 다 정상이 될 정도로 무조건 내려가야 되고. 자, 그래서 혈관 청소가 되니까 심장병도 치료가 될 것이고 뇌졸중, 뇌출혈도 치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얘가 도와주어서 나이 들면 대부분 뼈가 약한데 골다공증을 또 치료를 해줍니다. 자, 이 혈관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이면 혈관 속이 저렇게 좁아지고 거기다 곰탕을 또 한 그릇 먹으면 그 끈적끈적한 게 딱 막혀버려. 뇌경색이 옵니다. 그런데 저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면서 이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올여름에 햇볕을 잘 치료제로 활용을 하면은 잘못 사용하면 피부암만 걸립니다. 요건 제가 내일 따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햇볕을 치료제로 잘 받는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골다공증이 또 치료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넘어졌다면 부러지는 사람들 많죠. 침대에서 떨어졌는데도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퇴골이 뼈가 너무 약합니다. 칼슘이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들면 전부 칼슘제 하나씩 먹죠. 헛수고 하는 겁니다. 칼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뼈에 가서 달라붙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요 입으로 먹는 칼슘제는 대부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칼슘을 먹으라고는 하는데 요즘에 와서 대부분 양심 있는 이 전문가들은 한마디를 꼭 토를 달아요. 칼슘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드세요.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은 유기칼슘이라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하나 뽑아서 먹는 무기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먹은 칼슘이 뼈에 가서 달라붙지 않으면 얘가 계속 굴러다니겠죠, 혈관에서. 굴러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신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딱 달라붙으면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 먹는 사람들이 신장결석, 요도결석이 훨씬 많아요. 또 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우유 많이 마시는 할머니들 많이 있죠, 요즘에. 뭐 깐난애도 아니고 왜 우유를 그때 마시나 몰라요. 지금 알고 있는 의학 상식 중에서 제일 잘못된 1번 상식이 뭔가 하면 우유 먹으면 골다공증 치료된다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가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유는 소나 먹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연구를 했더니 우유를 많이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건 우유 장사들이 속인 겁니다. 그래서 막상 연구를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넘어졌다면 대퇴골 골절률이 더 높았고 갈비뼈 골절률이 더 높았어요. 오히려 안 마신 사람보다도 더 뼈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나 이런 나라가 우유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 소화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덴마크나 미국은 우유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나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뼈는 다 통뼈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골밀도가 제일 약한 나라가 우유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게 통계예요. 그래서 이 우유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흡수가 잘 되는 최고의 칼슘은 흑임자, 검은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슘 혼자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은 인과 적당한 비율로 짝이 맞으면서 흡수가 되는데 멸치도 물론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멸치는 칼슘만 많이 들어있고 인이 비율이 안 맞아요. 수치적으로는 분명히 한 100g에 1300mg 정도로 어마어마한 칼슘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인과 칼슘의 비율이 잘 맞지 않아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검은 깨 속에는 한 1100mg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멸치하고 거의 삐까삐까 할 정도로 들어있고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 흡수도 잘 돼요. 요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단에 보면 고기 생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칼슘이 들어있지만 그 고기 생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칼슘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남아 돌아갈 때에 이제 넘치는 것은 분해돼야 돼요. 분해되면 암모니아 산이 됩니다. 그럼 피가 산성피가 돼요. 그럼 산성피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다 녹여냅니다. 우유 속에 생각보다 그렇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우유 속에 칼슘 조금 들어오고 그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피가 산성피가 돼서 뼈 속에서 칼슘을 녹여내는 양이 더 많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유 많이 먹을수록 뼈가 약하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지고 비타민 D는 피 속에 흘러다니는 요 칼슘을 뼈에 가서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칼슘과 인을 잘 대사가 되도록 해주면서 뼈를 만들어주는 비타민이다. 또 비타민 D는 대장암을 비롯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여름에 햇빛 피해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광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리적인 태양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의의 태양까지 같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피만 잘 도는 사람이 아니고 의의 태양 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햇살을 받으면은 사랑이 우리 전신을 잘 돌아다니고 순환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죠. 돌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이 잘 순환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칼슘을 이제 햇볕을 받으면은 뼈가 튼튼해져서 뼈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햇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뼈대가 튼튼해져요. 줏대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흐느적거려.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나?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나? 그런데 이 의의 태양을 잘 받으시면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해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의 뼈대가 튼튼해져요. 심지가 굳건해집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내일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래 놓고 그날 되면 나 못 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약속은 그날 가봐야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걔는 보증수표야. 걔가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가. 한평생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심지가 굳어야 돼요. 햇살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뼈대가 튼튼해서 그냥 누가 봐도 믿음직스럽고 계약서 영수증 안 써줘도 돼. 그런 사람한테는 그 정도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섯 번째, 햇볕은 당뇨병을 치료해 줍니다. 당뇨병, 한국 사람들이 세계 1등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당뇨병 환자들은 500만 명이 넘어요.
10명 중에 1명, 5천만 명에서 500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질병이 제가 볼 땐 당뇨병인 것 같아요. 젊어서는 인슐린 먹으면 멀쩡해, 뭐. 멀쩡해, 정상이라고 똑같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인슐린을 딱 집어넣어주면 금방 들어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것도 아닌 놈이 세포 초인종을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내 것도 아닌 놈이 왜 눌러? 저항을 해요. 이것을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딱 혈당이 조절이 됐는데 좀 먹다 보면 조절 안 되죠. 그럼 병원에 가서 하나를 더 줘. 그러면 내성은 더 강해져. 이제는 먹는 약 가지고는 절대로 조절이 안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주사까지 놔. 주사 놔도 안 되니까 또 중간에 약까지 보고. 그 이상 더 먹을 수는 없어요. 아니 먹어도 안 내려가. 근데 혈당은 가정용 혈당기로 측정도 불가능해. 우리 저 뒤에 어머니 집에서 측정기로 측정도 안 될 만큼 혈당이 올라갔었죠? 네. 보통 500. 그쯤 되면 이제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며칠 있다 재니까 처음에는 500에서 300. 그 다음에 또 한 3일, 4일 있다 재니까 170 나왔었나요? 지난번에? 170.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약 끊고서. 약을 먹어도 500, 600 나오던 분이 약 끊고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여기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증상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처리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 햇볕도 큰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으면은요. 그 햇볕의 자외선이 우리 몸속에 이 글리코겐 합성을 증가시켜줘요. 영어로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포도당, 글루코스가 높으면 그게 당뇨죠.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 이 글루코스를 글리코겐, 글라이코겐으로 합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해보였으니까 혈당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 햇볕을 받으면은 한 2시간만 햇볕을 받아도 금세 혈당 수치가 내려갑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로 햇볕과 당뇨병 치료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때는 막 고혈당. 어떤 땐 저혈당.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혈당이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좀 많이 먹든 한 끼 굶든 언제나 80에서 120 정도 일정한 혈당이 흘러요. 혈당이 일정하게 흐르면은 마음의 감정 상태도 어때요? 일정합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 마음이 어때요? 짜증나죠? 신경질 나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막 300, 400 고혈당. 인슐린을 좀 맞았더니 60, 50 저혈당.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폭이 심한 사람들은 성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중국에 갔더니 저 중국에서 오신 분 백두산을 중국에서 뭐라고 불러요? 장백산. 거기를 갔더니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성격이 변죽이 죽을 듯이 끓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성격이 성질이 장백산 날씨 같아.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밑에서는 그냥 해가 쫙 내려왔는데 백두산 천지 올라가 보면 소나기가 막 쏟아져. 금세금세 변해요. 거기는 비가 왔다 갔다 막 변죽이 죽을 듯이 끓는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좋으면 막 그냥 쓸개라도 빼줄 정도로 막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얼음짝처럼 얼굴이 싹 변해버려. 언제나 일정하게 따뜻한 사랑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면 물리적인 태양뿐만 아니라 영적인 태양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일정하게 은은하게 흐르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의의 태양 되시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쫙 비춰주면은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언제나 마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보나 내일 보나 10년 뒤에 보나 참 그 사람은 언제나 똑같다.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변 상황 변하는 대로만 너무 변해. 빛이 되시는 그분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흘러요. 짧은 한 평생 그렇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햇볕은 간질환을 치료해 줍니다. 햇볕을 신생아실에서 아이 막 태어나면 이렇게 있는 신생아실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눈이 노란합니다. 태어나서는 신생아 황달이라고 그래요.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이 적혈구 수명이 120일입니다. 120일을 살면 죽어요. 죽으면 이름이 바뀌어. 이제는 적혈구라고 하지 않고 빌리루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적혈구는 선분홍색이지만 이 죽은 시체 빌리루빈은 누렇게 떴어. 그 빌리루빈의 대부분은 대장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대변과 함께 그 적혈구 시체 빌리루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안방에다 놓고 하나는 저쪽 뒷골목에다 놓고 이 사회는 무서운 사회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공동묘지로 가야 이게 깨끗한 사회 아닙니까? 적혈구가 죽었는데 여기도 떠다니고 여기도 떠다니고 그러면 다 노란해. 건강한 사람은 적혈구 죽은 시체는 대장에다 버려지게 돼 있고 대변과 함께 나가니까 대변 색깔은 빌리루빈 색으로 노란 황금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변을 보면은 저 사람 건강 참 좋다. 죽었는데 시체 막 여기저기 그냥 버리는 동네가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장례 치르고 가야 될 저쪽 공동묘지를 모시는 거 보니까 참 효자다. 참 괜찮은 집안이다. 그것처럼 대변색이 누런 황금색이 됐다는 얘기는 빌리루빈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의 빌리루빈은 간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간에서 이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쓸개 주머니에다가 담즙을 담아놓고 있다가 지방질이 십이지장으로 지나갈 때마다 지방 들어왔다. 그러면 이 쓸개에 있는 쓸개즙이 딱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 간염이나 간경화나 간암이 있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약해져서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건강한 사람보다도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도 혈색이 돌아야 되는데 적혈구색, 볼고족족한 혈색이 돌아야 되는데 빌리루빈색이 돌아다녀요. 누렇게 떴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황달.
그리고 흰자위도 누런의 황달입니다. 아, 저 사람 간이 나쁜가 봐. 그러지 않습니까? 간이 나빴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못해서 대부분 눈이 노란해요. 신생아 황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아이를 신생아실에 이렇게 번호 매겨서 눕혀놨는데 창틀 햇볕이 들어오는 창틀 옆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황달이 금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놨더니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황달이 없어져. 그래서 아, 이 햇살이 황달을 치료하는데 기가 막히 좋은 치료제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간이 나빠서 누런 황달기가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보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햇볕은 황달을 치료해주고 간질환을 치료해주는 요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는 햇볕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투에덴에서는 햇볕만 가지고 치료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치료제들이 너무너무 많고 24시간 프로그램 속에 이 모든 게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 그 기에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한 13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참 동병상련이라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을 또 간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만 산책을 해요. 여기서도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끼리 잘 통해. 그런데 그때 그 암 환자가 여기 암에 4cm짜리 암이 있고 말기 간암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게 앞에 지나간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백투에덴 간다 하고 백투에덴으로 왔어요. 이분이 싹 나섰습니다. 그 간암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진주 집에 가서 간 환자만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백투에덴 가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아니, 무슨 풀뿌리 먹고 그게 낫니? 안 들어요, 잘. 그래서 하, 이분이 막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제 자기는 분명히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 환자들이 어디 많이 있나 하고 진주에서 찾아보니까 어디 가면 간 환자가 제일 많을까요? 병원 가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팜프렛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진주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 동네에서 좀 한번 해주세요. 해서 이제 날짜가 잡히니까 막 팜프렛을 병원 가서 뿌리는 거예요. 한 병실을 가니까 막 복수가 막 남산만큼 나온 사람들만 한 병실에 여섯 명이 누워 있는데 거기를 가서 탁 이 전단지를 주면서 백투에덴 한번 가보라고. 간이 안 좋으면 또 짜증이 많아져요. 딱 보더니 이게 무슨 약장사 온 줄 알고 꺼져. 꺼져. 거기 뭐 파는 데야? 왜 뭐 건강 세미나 한다고 하고 무슨 냄비 팔고 막 그런 데 많잖아요. 거기 뭐 파는 데야? 그러니까 아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 간호사 이 양반 빨리 안 쫓아내. 그래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심해. 남산만하게 배가 이렇게 복수가 나와가지고 힘도 없는 사람이 그거 나나 하나 주고 가서 그래 이제 그거 주고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복수가 막 차니까 뺐어요. 처음에는 한 달 만에 한 번을 뺐는데 아 이제는 보름 만에 한 번을 빼네. 시간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빼네.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 분이라 할지라도 아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구나. 어차피 치료가 안 될 걸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집에 사람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퇴원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는 이거 돈 조금 모아놓은 거 치료도 안 될 거 여기다 다 쓰면 나머지 식구 어떻게 사느냐. 나는 어차피 죽을 거 죽더라도 나머지 식구라도 살아야 되지. 그러고서는 혼자 퇴원을 하는데 가방으로 약이 이렇게 하나가 이제 들어있고 집에다가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죽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차피 뭐 죽을 거 이렇게 뭐하러 사나 하고서는 어디 가서 죽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팜플에 받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먹으면서 무슨 뭐 한다고 써 있어서 그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일단 10일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죽을지 생각을 해보자. 첫날 자기소개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양반이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겁을 먹었어. 계속 보는 거예요. 매일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첫날은 저 뒤에 그냥 밥 한 끼나 먹고 가자고 온 것 같은데 딱 강의를 듣더니 햇살을 본 거예요. 제일 앞자리로 나와요. 험한 세상을 살았나 봐. 의의 태양이 보내준 햇살을 받으면서 마음이 다 녹는 겁니다. 눈물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들어요. 여러분, 응어리진 마음이 녹으면 굳은 간이 풀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눈물로 복수가 빠집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더니 한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화장실을 갔는데 마지막 복수가 막 한없이 오줌으로 다 나오더래. 완전히 복수를 빼지 않고 자연적으로 복수가 싹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 강제로 뺀 것과는 달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경화증이 그 말기에서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도 여기서 살아남았으니 누구를 좀 찾아갔겠어요? 또 간경화증을 찾아갔더니 그거 못 파는 애입니까? 아, 속상해 죽겠대. 그래서 내 말로는 도대체가 설득이 안 되고 원장님 강의 전체 풀세트 테이프 40세트만 보내주세요. 아니 40세트를 뭐 하려고요. 간 환자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 백퇴된 프로그램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여덟 가지 건강 원리를 하나씩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면서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